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엄중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 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가 격리와 검사 지침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위기를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바이러스 바로 알기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만 믿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자메시지와 티봇 이용해서 언제나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과 또 확진자 증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직접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조치원에 살고 있는 전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감염되어 음악병동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완쾌했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40도의 고열과 염증 반응 수치 23의 폐렴에 감염되어 일주일간 격리치료를 받고 완쾌했답니다. 그 당시 주치의 말로는 나이가 젊어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이 떨어져서 재발의 위험성은 없는지 염려되어 이렇게 영상을 보냅니다. 교수님의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와 폐렴을 앓으셨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고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최 교수님? 지금 질문 주신 전영준님은 재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발이 아니고 새로 다시 걸리시는 겁니다. 신종플루라고 말씀하신 거는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를 말씀하신 거고요. 폐렴은 정확히 원인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가장 많은 게 폐렴구균 폐렴입니다.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으로 폐렴을 그리고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독감을 예방하시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제가 2차적으로 이제 폐렴구균 폐렴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폐렴구균 백신을 통해서 2차적인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다른 것입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뭐 신종플루, 폐렴, 코로나19를 구별하기란 참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코로나19 팩트체크입니다. 첫 번째, 병원 가기가 꺼려진다. 국민 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요즘 뭐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병원 가기가 무서워진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감염이 걸릴까 봐 두려워서 병원을 방문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국가안심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개 정도 병원이 신청이 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는 약 500개 정도까지 늘리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호흡기계 질환하고 비호흡기계 질환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고 의료진들도 특별한 방호를 하고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고 네. 환자들이 안심하고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약간의 기침이 나온다, 미열이 있다, 빨리 옷 입고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무조건 병원에 찾아가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무조건 병원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렇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보건소나, 1339, 일로 전화를 걸어서 그 궁금증을 먼저 푸는 게,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우리의 도리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과 같이 이제 감염병이 지역 전파가 시작됐을 때는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떤 좀 힘을 합쳐서 말이죠. 이런 질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개인 위생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모임 같은 데를 가는 거를 좀 자제해서요. 내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한테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내가 감염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증상이 혹시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두려워서 갑자기 큰 병원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1339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요즘은 대부분 병원마다 큰 병원마다 선별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진료소에서 내가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될 때는요. 우리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고 있죠. 가진 대형병원이요. 그냥 폐쇄가 돼버려가지고 정말 치료받을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코로나 3법 말씀도 드렸지만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위생수칙 또 격리수칙 잘 지키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 계속해서 팩트체크 해나갈게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백신 치료제가 없다던데 또 소문에는 신종 플루약이 효과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들었어요. 치료제가 모두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떨까요, 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세균성 질환인 결핵이나 폐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백신도 개발이 돼 있고 치료약도 개발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지만 또한 이제 우리 바이러스 질환이 하나인 독감, 인플루엔자도 매년 유행할 그 아형을 예측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또한 예측이 안 된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겪었던 2009년도 신종플루 사태인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국의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이 있을 때 다른 바이러스 질환인 HIV 치료제나 간염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을 투여해서 효과를 파악하는 중이고요. 네. 백신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뭐 4월에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이라는 게 이런 코로나에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수입을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 국내에 승인은 안 났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수입 특례를 통해서 빨리 들어오려고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맞춤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좀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특례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치료제들도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속보 자막 보신 것처럼 오늘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 보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확진자 급증.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19일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속도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속보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특정 집단의 지역에 집단 감염의 양상을 보이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빠르게 이제 그 전파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발맞추어서 이 국가에서나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검사하고 진단해내는 능력이 저희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검사, 지금도 사실 2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많은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되기 때문에 더 빨라 보이는 조금 표현이 외람되지만 오히려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이런 검사 능력을 좀 극찬하는 정도로 이제 많은 검사를 우리가 해내고 있거든요. 네. 또 그 접촉자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격리 예, 어떤 그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최선의 예방, 우리의 개인 위생과 어떤 공공기관에 그 공공 장소에 가지 않는 이런 그 최선의 방법은 예방인 것으로 네, 생각이 예방. 되어집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 소식에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이 부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로나19 무증상 전파도 가능하다. 무증상.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이 가능할까요, 서 교수님? 네, 일반적인 감염은요. 잠복기라고 하죠. 잠복.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서 감염력이 없다가 증상이 생기면서 감염력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인데 무증상 감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증상이 없을 때 감염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WHO에서 이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것이고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이 무증상 감염보다는 그 초기 아주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약간 목이 칼칼한 정도 약 초기 한 3, 4일 그때 그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굉장히 많다는 연구 논문이 벌써 이렇게 논문화돼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모를 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게 이제 독감하고 좀 비슷하고 사스나 메르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인데 독감은 한 명이 1.1명한테 전파를 시킨다고 봤을 때 코로나19는 약 2.2명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증상이 심하면 감염력도 강한가요? 그러게요. 최 교수님. 아, 말씀하셨듯이 네. 증상이 심하다는 거는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고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고요. 아. 또한 이제 증상이라고 하는 기침, 가래 증상이 심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횟수와 이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이. 훨씬 더 감염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증상.